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도기에게 총을 겨누던 하준에 들려오는 총성에 상당히 긴장감 만땅으로 마지막 회를 기다렸는데요. 다행히 교구장의 콜을 받은 교도소장에 의해 저지를 당하게 되면서 징벌방에 갇히게 되는 하준과 도기였고 그곳에서의 탈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만 가능성은 제로이고 성철 또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도기가 아닌 자신을 재빨리 깨달은 성철은 교구장에게서 식사 대접을 받은 듯 연기를 하며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교구장과 하준의 어릴 적 사진을 챙겨 나왔던 성철은 하준의 정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혹시라도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모범기사 1호에게 SOS를 요청한 후 자신이 잡힐 줄 뻔히 알면서도 하준을 찾은 성철이 너도 알 권리가 있다며 서류를 던져주는데요. 10년도 훨씬 전 파랑새에서 하준의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며 하준은 집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고 그 후 하준의 부모는 모든 걸 중단하고 하준을 찾아다녔다고 그러다 하준의 아빠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죠. 하준의 아빠는 하준의 행방 제보에 보육원을 찾았었고 교구장이 하준의 손으로 자신의 아빠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데요. 하준의 이름이 단우였습니다. 한편 탈출할 방법이 보이지 않던 도기는 이 교도소가 금사회의 아지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원의 증언에 자금줄에 타격을 받았을 금사회 조사를 들어가는데요. 살아있는 자금줄이 여전히 수두룩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박한 규모에 안 어울리게 많은 해외 거래처에 상당한 운영 자금이 쓰이는 골동품 거래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무지개지였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돈을 해외로 보내며 환치기 중인 블랙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에 작업을 시작하는 무지개지였고 그렇게 경매될 물건들을 빼돌리고 불법 고객 리스트를 빼돌리면서 금사회의 자금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돈줄 막힌 금사회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교도소로 모여들게 되고 교구장은 도기를 대면하게 되는데요. 자신 또한 도기를 너무 과소평가했었다며 방심했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며 도기의 엄마처럼 쓸모없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거라 도기를 자극하는데 이 새끼 도기의 약점을 제대로 알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하준이가 알려준 거겠죠. 그렇게 호루라기 소리에 정신을 놓게 되는 도기였고 그런 도기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교구장이었고 어디론가 이송되는 도기와 성철을 본 나머지 무지개지는 미행을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싸그리 다 잡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는 성철이었고 타이밍 딱 맞춰 출동하는 모범 택시기사 1호 올 블랙을 장착한 김소연님 미모는 여전하시고 곧 구미호전 1938로 만나게 되긴 하겠지만 미리 볼 수 있어서 많이 반가우면서도 금사회 편이 아니라 무지개지 편으로 등장을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아무튼 기사 1호로 인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무지개지였습니다. 그 사이 싹 다 처리 되었을 거라 예상한 교부장은 하준이를 꼬리 자르기 용으로 검찰에 던지려는데 일이 꼬인 걸 알게 되죠. 자신이 도기 때문에 터졌었던 그 분통을 교구장 또한 느끼고 있었고 하준은 자신이 다 떠안고 책임을 지겠다며 대신 도기만은 자신이 죽일 수 있게 해달라며 도기와 시작한 싸움을 자신이 정리하겠다 하니 분통 터지는 교구장의 오케이를 받는 건 쉬운 일이었고 그렇게 도기와 하준은 교도소 옥상에서 최후의 한판 대결을 위해 대면하게 되는데 말이죠. 날도 추운데 일부러 하준이 도기 죽이는 걸 보겠다고 그 싸움을 관람하려는 교구장이고 아무래도 하준이 도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이 도기를 총으로 직접 처리하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하지만 교구장이 모르는 게 있었죠. 하준이 이미 무지개지에 의뢰를 했다는 걸 말이죠. 그건 싸움이 끝난 후 자기의 이름을 찾아달라는 것이었고 그 싸움의 끝, 그 마무리는 자신이 하겠다는 걸 말이죠. 무릎 꿇은 하준의 도기에게 총을 겨누는 교구장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하준은 교구장의 총에 맞으면서도 교구장에게로의 질주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건물 아래로 추락을 하면서 교구장도 하준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교구장도 하준도 죽었다는 소식은 예배당 안으로 급속히 퍼지고 교구장 없는 금사회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면서 예배당에서 빠져나가려는 조직원들인데요. 그걸 가만히 둘까요? 싹 다 조져서 징벌의 방에 냅다 쳐넣어버리는 독이었고 다시금 제외하는 무지개지에 5283 운행은 종료가 됩니다. 그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요지경 같았고 쓰레기 같은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고 TV에서는 군내 성폭력을 신고한 후에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여군의 뉴스가 나오는데 도기가 군 감찰과로 전입을 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며 수군거리는 별단 놈들에 이게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가는데 갑자기 법전 보는 줄 착각했네요. 문채호님이 등장하셔서 말이죠. 서로 아는 사이인 듯한 이 두 사람인데 무슨 이유에서
그래서인지 도기는 애틋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그녀를 무시한 채 지나쳐가면서 시즌2 끝나자마자 시즌3를 암시하듯 엔딩을 맞았습니다. 설마 도기가 감찰부로 전입신고를 할 때 말한 날짜, 그 2023년 12월 8일, 이게 시즌3의 시작, 떡밥이 아닐까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